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이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패치하면서 새로 나온 신의 보물 상자라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신의 상자 보물에서는요, 무려 디즈니, 바오, 배치 무제한이 싹 다 뜹니다. 중요한 게 뭐냐, 테카니가 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신의 보물 상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배치를 뽑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지금 벌써 120개를 모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테카니에게 까보라고 테카니의 길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여러분들 저 앞전에도 도와주신 우리 텍사빠님께서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아이템 뭐가 뜨는지 신의 보물상자를 120개를 모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20개니까 여러가지 아이템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미리 어떤 아이템들이 뜨는지 한번, 얼마나 회전지, 얼마나 가트라이더 게임이, 지금 가트라이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운영자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이 해자가 될지, 창렬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한 개 받은 걸로 바로 깠는데, 비룡도 출부팻 무제한 뽑았거든요. 비룡도인가 뭐시긴가 아무튼 그거 출부팻 중에서 무제한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바로 120개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칸의 길을 한번 넣어볼게요. 딱 10개만 일단 먼저 가보자. 아, 로즈 알베르 캐리 무제한 아니고요. 일단 무제한이 무조건 나와야 돼. 자, 한번에 까보자. 아, 1인 30, 일단 출발 안 좋아. 아, 왜 30일씩 주세요? 무제한을 주세요, 문자님. 어? 야, 근데 이거 배치 뜨면은 대박이네. 그럼 나 무제 변경권 그 카드로 배치 기간제라도 뽑으면 무제한 바꿔야겠다. 왜 이렇게 안 떠? 무제한 안 주는데? 오케이, 출발. 지금부터 출발. 소닉, 루돌프 팬. 자, 일단 100개까지만 한번 쭉 달려올게요. 크리스 무제! 소니쿠 무제! 흥룡 31. 일단 무제한 2개 뽑았습니다. 체크할게요. 소니쿠, 크리스. 야! 네오도 무제한 떴어! 자, 내용 무제한 떴고요. 대박 사건. 회자네. 자, 일단은 무제한 뜬 게 지금 내용은 무제한 떴고요. 와, 내용 무제 떴어. 대박. 내용 무제랑 크리스 캐릭 무제 떴고, 그 다음에 소니쿠 떴죠. 소니쿠 차는 소니쿠밖에 안 떴지. 무제 맞지. 소니쿠 무제한 뽑았고, 황금기사도 무제한 떴어. 오케이, 황금기사. 이거 내가 메모 쓴다고 내가 못 봤어. 코끼리는 뭔데? 아, 블루 코끼리. 와, 이것도 무제한 떴어. 미친. 자, 메모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메모장에다가 메모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무제한 뽑은 것들 오목해갖고. 자, 아직이야. 와, 잔디로도 뜨네. 아, 진다로. 영의정 배치 무제. 와, 대박 사건. 가자. 저 패시지. 영의정 배치. 영의정 배치. 저거 펜 맞죠? 레이. 10개씩 달리자. 아, 안 뜨나? 90개까지 일단. 부티 UX인. 키사구 GT. 와, 30일 무조건 뜨네. 소피아! 여기서 끊자. 소피아까지. 와, 대박 사건. 와, 진짜 해자네. 해자 맞네, 해자. 일단 10개당 딱 2개씩만 무제 뽑았으면 좋겠다. 플라잉 100박지 달려보자. 스토커구 10개씩 끊어볼게요. 아, 코코 존나 아깝다. 야, 씨, 무제 안 뜨는데. 어? 무제. 와! 야, 황금망토 배치 패시. 아, 패시구나. 야, 근데 항공망토 배치 패시 몇 프로 주는 거야? 저거 대박이거든? 항공망
황금망토가 황금망토 배지 아 발음이 안 돼. 황금망토 배지 그 캐릭터가 무려 여러분들 800% 주는 거 아세요? 황금망토 배지 캐릭터 무조건 뽑아야 돼. 이거 펫 말고 펫도 근데 300%나 주네. 잠깐만 대박인데. 그게만 해도 1000% 넘어가지. 유령 배치 무제한! 자 가자. 유령 배치 하나 떴고 지금 출발 좋아요. 여기 유령 배치 무제 10개씩 끊어가야 돼. 욕심내지만 와 배치 떠! 야 나 배치 무제한 다시 살릴 수 있어. 이거 배치 일단 뜨는 거 봤죠 여러분들? 플라잉 팬더까지 떴어요. 제노 플라잉 팬더 제노 플라잉 팬더 제노. 자 현재 지금 뜬 것만 봐도 여러분들 어마무시합니다. 현재 지금 뜬 것만 봐도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그죠? 자 내 안 적은 거 없지 얘들아? 일단 배지도 뜨니까 나 배지 무제 만들 수 있겠다. 이거 이제 배지 무제 가능해. 왜냐면 제가 캐릭 변경권 카드 있거든요. 배지 살릴 수 있다. 무조건 PC만 간다. 자 패스 한번 패스. 이 처음에 딱 무제한 떴을 때 스타트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딱 패가 무제한 딱 떴을 때 계속 좀 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미친 씨부레 황금망토 배지팩 무제 뽑았어. 와 끝났어. 존나 부럽다. 와 장난감 로봇도 떴고요. 미친. 와 자 장난감 로봇 황금망토 배치 패 떴습니다. 와 미쳤다. 패 중에서 이 300% 주는 패시 없어요. 황금망토 배치가 유일합니다. 착용시 RP 추가 보너스 0에서 300% 아 300%짜리 있구나. 아 다른 것도 있죠. 맞다 배치 패신가 그런 것도 줘. 맞아 300% 주는 거 있긴 있어. 오케이 블루 패시 500%인가? 아 맞아 오케이 좋다. 일단 캡틴 로드만이 무제. 야 플라이 핵박지 무제. 아 흑박지 와 큐브 미친. 이번만 패 괜찮은데. 끊어 와 지금 이번에 무제한 3개에요. 캡틴 로드마니, 플라잉 흑박지, 그리고 플라잉 큐브 물파리. 와 미쳤다 진짜. 백박지도 뽑아야 돼. 와 블록 기린팬. 야 비명도까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와 해전 말이들. 야 이 개씨 야 개씨 해잔데 이거 그냥 미쳤는데. 와 지금 이번판 개패 괜찮다. 이번판 20개 달립니다. 팩 있잖아 이번판. 이번판 20개 달려야 돼. 야 팩 있잖아 이거 무장 30개까지 가자. 배치팩 30개까지 달리자. 데빌 다우팩 30개 될 때까지 간다. 밖에 없다. 캐널 무제. 와 야 뭐 까는 거 봐야 무제냐 이거. 이번판 팩 있잖은데. 자 30개 되면 끊읍시다. 궤도 코알라. 자 이제 마지막 끊자. 오케이 여기서 끊읍시다. 와 지금 무제 몇 개 뽑은 거야? 블록 기린팬. 야 지금 무제 뽑은 게 존나 많이 뽑았어. 미쳤어. 일단 다 뽑고 말씀드릴게요. 와 나 금손이네 지금. 아 아직 패 안 줘 강시팬 스티브 31 에티 31 와 음반 요정 티아라 아 티라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20개 한번 올인해보자. 배치 한번 뽑읍시다. 와 핑크 코끼리 팬
해치패 까비 사타전이요. 아 패치 31 까비 고이드 솔라 스탑. 고이드 솔라 문제 두 개 뽑았네. 자 마지막 갑니다. 와 데빌킴 벤티스 마지막이다. 에린이 아 골드솔라 웃고 싶었어. 텍사빠야 잘했네. 플레이 잇몹에 조던도 나왔어. 지금 홍련도 나오고 미쳤어. 이거 백바치 줬다. 야 이거 이거 그냥 해자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와 이건 끝났습니다. 그냥 이거 와 백바치도 떴어. 미쳤어 그냥 대박. 일단 메모 좀 할게요. 홍련 자 일단 뽑은 목록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차는요 소닉구 황금기사구 제노 골든솔라. 근데 지금 아이디 주인분께서 골든솔라를 진짜 많이 뽑고 싶었대요. 근데 뽑았고요. 홍련 그리고 캐릭터는 크리스 레오 소피아 유령 배지 캡틴 로드마니 해적마리드 장비 캐롤 음반 요정 티아라. 와 이거 대박인데 음반 요정 티아라. 그리고 데빌킴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펫은요 블루 코끼리 펫 영희정 펫 영희정 배치 펫 황금망토 배치 펫 장난감 로고 펫 블루 블록 기린 펫 북극 곰탱이 펫 데빌다오 펫 장난감 병정 펫 개도 코알라 펫 강시 펫 핑크 코끼리 펫 그리고 출부 펫은 스타트 처음에 출부 펫 아시죠 다들. 플라잉 핑더 펫 출부 펫 그리고 플라잉 백 끝박지 플라잉 큐 물파리 플라잉 비룡도 플라잉 앵무새 조던 그리고 플라잉 백박지까지 해서 총 32개인가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유튜브 진짜 레전드 가글이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세계수 상자보다 더 레전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전에 깐 이 아이템 신의 보물 상자가 진짜 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PC방 미션만 하셔도 집이랑 PC방 미션 다들 아시죠? 이거 지금 이분께서도 120개 모은 게 이거 미션 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채우시고 이거 받으시고 PC방 가서 나머지 5시간 총 10시간까지 총 채우시면 그러니까 집에서 5시간, PC방 5시간만 채우면 총 10시간 다 채워요 이거 아이템. 그렇게 해갖고 이거 이게 다 해서 아이템 한 105개 되거든요. 까시면 됩니다. 여러분 PC방으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아가글 오지게 레전드 10 그냥 집이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레전드입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Let me hear you say, oh!